것이죠. 법정에서 받아주는 게 어드미션이죠. 인정하는 거죠. 인정. 그러니까 사실 자신의 그 전문 증거, 전문 진술 내용에, 전문 그 부인의 진술 내용의 그, 그죠? 어드미션 자체를 어떻게 보면 다투는 권리를 어떻게 돼요? 퍼피트라는 건 뭐, 몰수했다는 거예요.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뭘까요? 결국은 뭘까요? 이 뜻은 뭐냐면, 부인과 결혼을 한 것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재판에서의 그런 절도죄를 어떻게 보면 감추기 위해서 부인과 결혼해서 그 카와 결혼해가지고 결국은 증언을 못하도록 하는 게 unavailable이죠. 그러니까 뭘까요? 프레스턴 자체가 소위 hearsay statement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뭘까요? 체런지 자체의 권리를 박탈 잘 본인이 박탈했다는 뜻이죠. 그 뜻은 뭘까요? 한마디로 불법적으로 결혼 소위 결혼했다는 뜻이죠. 내가 증거를 소위 집어넣지 못하도록 채택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했다. 우리나라 말로 옹기가 여기선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뜻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그죠? 이 뜻을. 프랭클 룰 오브 에비던스 804조에 보게 되면 자 어떠한 전문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들어올 수 있다. 소위 증인이 없는 경우, 증인이 없는 경우도 불구하고 어떤 전문 증거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일까요? 자, 이러한 그 배우자의 특권을 주장하는 증인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뭐 어떻게 고려돼요?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법정에 없다, 있을 수 없다라는 unavailable이 되는 거죠. 참석하기 곤란하다, 어렵다라는 거죠. unavailable 그렇게 되겠죠. 저 프랭클 룰 오브 에비던스 804A1을 보게 되면 자 이런 문제라는 것은 자, 야 히어세이라는 그 소위 전문 증거의 진술 내용 자체가 과연 804조 B의 예외 사항에 맞느냐라는 것이죠. 맞느냐. 그렇다면 이 조문이 뭐죠? 이 조문 자체 뭘까요? 자, 당연하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채택을 허락할 수 있냐? So hearsay statement를 우리가 채택을 허락할 수 있냐? 법정에서 소위 그 원심 판사가 hearsay 아까 statement 뭘까요? Out of state 그죠? Court statement죠. 그걸 우리가 법정에서 채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떤 경우에 어떤 당사자의 반에서 제공되는 그죠? 당사자 아닙니까? 뭘까요? 이 남편이죠. 남편의 반에서 제공되는 특히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증인으로서 증인으로 진술자의 참석 불가죠. 참석을 불가를 불법적으로 유발하도록 묵인하거나 불법적으로 유발한 당사자 본인이죠. 남편의 반에서 우리가 제공되는 그런 전문 증거의 진술 내용을 우리가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법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뭘까요? 결국은 뭐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러한 결과를 낳도록 하는 거죠. Did so intending that is 어떻게죠? 그러한 결과를 낳도록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불법적으로 유발하고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묵인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고 그러한 결과를 결국은 낳도록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프랭클린 룰 오브 에비던스 804B6에 따라서 우리가 법정에서 당연하게 그러한 전문 증거를 채택을 우리가 허락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804조에 보게 되면 자 문제는 뭘까요? 프레스턴 자체가 한마디로 증인 자체가 증언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행위에 가담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원심 판사 입장에서 뭘까요? 피고 자체가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이러한 스파우셜 프리빌리지니까 배우자의 특권을 주장하게 할수 있도록 할 의도로
소위 증인과 결혼을 했고, 결국 자신의 부인이 상대방인 남편에 대해서 반해서 증인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라고 이제 원심법원에서 판결한 거죠. 판단한 거예요. 판단한 거죠. 뭐 이런 경우는 뭘까요? 불법적으로 아까 얘기하면 804조 B6에 따라서 우리 기본적으로 히어세이 스테이트먼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정에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비던스룰을 잘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이 판결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뭐 에비던스룰을 소위 이제 이해를 못하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뭐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는 거죠. 알 수가 없죠. 제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크리미널 법령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뭐라고 판시한다. 이러한 결과라는 게, 원심법원의 결과라는 게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결론이. 그래서 피고 자체와, 피고와 그 부인 자체가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을 했던 상태고, 당시 인지 절도와 행위가 있을 때, 그리고 이미 결혼 날짜가 잡혀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 결혼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이러한 그 사건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과정에서 발생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804조 B6라는 것이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피고가 진술하지 못하도록 불법적으로 유발한다든지 그러한 상황을 또 불법적으로 유발토록 묵인했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상황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이러한 잘못된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죠. 판단은 당연하게 어떤 사건의 소위 must be root이니까 한마디로 천착되어 있다는 것이 한마디로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이 사실에 의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어떤 사실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뜻이 뭘까요? 다 사실에 의거해야 된다. 사실에 의거해야 된다. 어떤 사실일까요? 뭘 입증하는? 자, 피고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죠? 피고가, 계약 결혼을 하면, 엔터링이 되니까, 피고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중요한 동기라는 게, 한마디로,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뭘까요? 의도적으로 이제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죠. 동기 자체가. 이러한 중요한 동기 자체가 부인을 우리가 법정에서 증언을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될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잘못된 원심법원의 잘못된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가 결론이라 볼수 있어요. 이러한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피고의 목적, 결혼하려는 목적 자체가 뭘까요? 소위 부인으로 하여금 증언을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뜻이죠. 없다. 그럼 이러한 모든 증거들은 어떻게 우리가 증명되냐면, 어떻게 돼요? 이 커플이니까, 이 부부가 결국은 이 범죄가, 절도 범죄가 있기 전에 해도 결혼하려고 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모든 증거로 봐서는. 그래서 원심법원 자체가 소위 부인의 이런 법정 부각의 이런 진술 내용 자체를 채택한 잘못이 있다는 거죠. 또한 결국 어떻게 돼요? 프레스턴 자체가 결국은 이런 전문 증거 증언의 어떤 채택을 통해서 우리가 편견을 받았다고 우리는, 그죠? 판시한다라는 거죠. 판시한다. 자,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볼까요? 법정에서의 어떤 결과죠. 재판에서의 결과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죠. 이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만에 하나 이런 그 법정 밖의 증언 자체가 채택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하게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강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잘못인 거죠. 또 어떻게 돼요? 이 부인이죠. 사망한 부인 자체, 프레스티 카 같은 경우는 유일한 증인이었죠. 남편이 절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위 목격한 유일한 증인으로서 또 부인의 진술 내용을 잘못 채택함으로써 법정에 채택함으로써 원심법원 자체는 검사를 하여금 피고를 이러한 허무맹랑 그죠? 플레이턴트는 그저 대놓고 한 그런 전원 그죠? 진술 내용을 가지고 유죄로 허락했다, 유죄로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경우죠? 이러한 대질신문도 전혀 없었던 대질신문도 없었던 이런 맹랑한 그런 전문 진술 내용 가지고 결국 유죄로 했다는 원심법원에서 했다는 건 결론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증거라는 게 이제 법정에서 들어와서 결국은 수용법 제6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서로 그 크로스 엑세미네이션이죠. 대질신문하고 직접 신문하고 대질신문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증거가 소위 그 아름코 스테이트먼트를 하더라도 우리가 법정에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거죠. 이미 한번 어떻게 돼요?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죠. 따라서 프레스턴이 명백하게 그런 잘못에 의해서 우리가 편견이 있다라는 거죠. 프랭클린 룰 오브 크리미널 프로시저, 저희 프랭클린 형사소송법에 의거하고 따라서 우리가 피고의 유죄는 당연히 뒤집고 이 사건은 파기 환송되죠. 다시 새로운 재판으로 하도록 우리가 원심법원에 파기 환송된 그런 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다음 건은 이제 여러분들 그 정관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이 건 가지고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고통을 받았던 그런 케이스죠. 이 케이스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용어를 모른다든지 혹은 그 기본적으로 정관이라는 게 뭐고 또 정관이라는 기본적으로 뭐 법인단체라든지 소위 비법인단체에 내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의 정관들이 다 있죠. 여러분 낚시라든지 골프라든지 모임에서도 모임체가 좀 크게 되면 다 정관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해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게 뭐 감사도 있고 뭐 회장도 있고 다 그런 것이 다 이제 정관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된 케이스라 볼 수 있겠어요. 슈레더 케이스죠. 레코딩 아트 길드라는 그런 소위 이거 원고고 피고죠. 이것도 프랭클린 크로피니까 어떻게 돼요? 고등법원 판결문이죠. 도로스 슈레더라는 사람이 아까 11사람의 그 보드 오브 디렉터 이사도 슈레더라고 부르죠. 이사가 12명이네요. 프랭클린 레코딩 아트 길드라는 소위 프랭클린 어떻게 보면 뭘까요? 뭐 녹음 예술 협회 그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맞으면 뭐 여러 가지 녹음해가지고 예술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손을 쥐게 했는데 길드라 하여금 길드가 소위 할까요? 길드의 이사회가 채택한 그러한 블라솔루션이니까 의결이죠. 의결을 효력을 인정해 달라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효력을 인정하지 말라. Effectuating이라는 건 인정하라는 뜻이니까 효력을 발생하다는 뜻이니까 그러한 소위 의결 사항을 한마디로 효력을 발생 정지해 달라는 그런 소를 제기한 거죠. 원심법원에서 볼까요? 그래서 인정션을 인정해서 인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길드에서는 항소한 그런 케이스니까 항소했던 기록이 여기 나오죠. 그런 케이스죠. 길드라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해요? 프랭클린 법률에 따라서 구성된
만들어진 그러한 비영리 그 협회라고 볼수 있겠죠. Unincorporated 비영리 협회라고 볼수 있겠죠. 길드의 목적은 뭘까요? 한마디로 뮤지컬 퍼포밍 아트니까 음악 공연, 예술이라든지 예술가라든지 또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레코딩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뭐 결국 뭐 이익 목적이겠죠. 서로 상호 이익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이 갖고 있는 그런 저작권이죠.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보면 마케팅하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결국 판매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길드라는 건 한마디로 12명의 이사회와 또 펄펑이 아트 그죠? 펄펑이 아트와 관련된 그 12명의 소위 공연 예술가 12명의 공연 예술가하고 그 다음에 또 레코딩 컴퍼니니까 한마디로 소위 레코드 회사, 12명의 레코드 회사 대표로 구성된 20여 명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길드라는 게. 그죠? 보게 되면, 길드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공연 예술하고 소위 레코딩 컴퍼니니까 소위 음반 회사 하게 되면 하나는 실제로 실현자죠. 공연한 실현자고 하나는 그 공연하고 있는 내용을 음반으로 제작하는 이제 소위 음반 회사겠죠. 그럼 결국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그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갑을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애매한 그런 관계겠죠. 그래서 그러한 소위 회장의 위치라는 것은 소위 퍼포밍 아트라는 공연 예술과 또 레코드 컴퍼니 소위 음반 회사 사이에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회장직을 맡도록 한 거죠. 양쪽에 대표가 나와서. 그죠? 잘못하면 이제 싸움 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길드를 우리가 창설하고 운영하는 목적, 그죠? 공동 목표에 그들이 모두 참석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쪽 저 사이드 자체가 한마디 뭘까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관계가 거의 없었어요. 아무래도 신뢰관계 없는 거죠. 뭐 갑을 관계일 수도 있고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소위 길드라는 어떤 이 가버넌스 스트럭처니까 어떻게 돼요? 가버넌스라는 건 그러면 어떤 뭐어그 뭘까요? 관리라고 볼수 있겠죠. 관리 운영 통제 구조 뭐 이렇게 볼수 있죠. 관리 운영 통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한 사이드 그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보호 장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뭘까요? 길드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당한 어떤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보호 장치도 있을 거고 당연하게 그러겠죠. 정관에. 정관 내용 한번 봅시다. 정관 내용을 보게 되면 정관의 그 정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정관에 보게 되면 종족수가 24명 중에 13명이 종족수, 라는 게돼 있죠. 기본적으로 그 종족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그 사업 행위를 위해서 당연히 참석해야 되겠죠. 소위 일반적으로 프랭킹 법에 따라서 뭘까요? 다수결이죠. 다수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다수결. 24명의 다수결은 뭡니까? 12명 플러스 1이잖아요. 다수결이죠. 또한 뭘까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건 요건은 뭐 똑같고 어떤 거와 비슷한 거죠. 다수결이다. 두 번째죠. 원투. 첫 번째, 두 번째. 최소한 각 클래스 멤버죠. 클래스 멤버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공연 예술과 소위 음반 회사 사이의 멤버, 각각의 멤버에 두 명의 대표가 당연하게 그러한 종족수에 포함되어야 되고 두 명이 있어야 되겠죠. 두 명이 대표가. 그리고 소위 과반수가 참여해야 되겠죠. 참여해야 돼 가지고 또 사실상 투표라는 것은 각 클래스의 투표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제시된 의결 사항을 우리가 채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뭐
일반적인 정족수는 뭘까요? 과반 이상의 참석과 각